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쟁이 하은이는 연기자야. 여러분이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 하은이는 연기자가 되고 싶은가 봐.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무엇이든 따라할 수 있대. 이 친구 이름은 하은이. 앞으로 기억해 달래. 최고의 연기자가 된다고 해.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그림 보이면, 이거는 어떤 그림인 것 같아? 뮤지컬 배우. 노래를 하는 뮤지컬 배우 같아요? 좋아요. 매력이 넘치는 연기자. 따라쟁이 하은이는 연기자. 한국 가오스에서 나왔네.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 할 시간이에요. 제가 따라하는 거 봐주셔야죠. 요즘 우리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신가 봐. 할머니는 내가 연기자들을 따라하는 걸 항상 지켜봐 주시는데.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엄마가 가면 난 어떡하라고. 안 보여요. 나는 하는 수 없이 혼자 텔레비전을 켰어. 그러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울고 말았어. 여기에서 쌤 하나 이야기해줄게. 배우는 활동 영역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눈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연기를 선보이는 연극배우가 있고, 연극배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연기를 펼치는 영화배우가 있어. 또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연기를 보여주는 탤런트가 있고, 라디오, 애니메이션 등에서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가 있대. 와, 배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 네. 엄마가 내가 우는 소리에 뛰어오셨지. 어머, 하우나, 왜 우는 거니? 어디 아파? 아니요. 드라마 주인공 따라 한 건데. 아휴, 엄만 하우니가 어디 다친 줄 알았잖니.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잘 따라 하죠? 나 탤런트 해도 될것 같아. 가수같이 노래도 해볼까? 나는 연기자들을 따라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 개그맨들의 유행어들도 똑같이 할수 있어. 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고 정말 즐거워해. 친구들은 나를 따라쟁이 하운이라고 불러. 어린이 여러분, 내일은 방송국 견학을 갈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체험해봐요. 영화, 연극 등에서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뭐라고 하냐면 대사라고 해. 대사. 방송국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수 있을까? 유치원일지 초등학교일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 유치원일 수도 있어요. 유치원일 것 야, 어서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신난다. 방송국 구경을 간다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볼수 있다니.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뛰고 있어. 다음날 우리는 드라마 촬영 현장을 볼수 있었어. 어머나, 한류스타 손혜교 언니잖아? 나도 언니 같은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연기자는 보통 영화사나 방송사와 계약을 하고 연기를 한대. 계약서에는 출연료, 돈, 출연료, 제작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만들 수 있는지,
또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의 조건 등을 미리 협의하고 쓴대. 내가 언제 쉬고 싶은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미리 사전에 협약을 해서 찍는다는 거야. 나는 손혜교 언니에게 연기자가 되는 법을 물었어. 우리 꼬마 아가씨가 연기자가 되고 싶구나. 연기자는 다른 사람을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란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하지. 먼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상상력도 키워보렴. 있잖아. 연기는 비중에 따라 연기자를 이렇게 구분한대. 주연 연기자는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는 사람을 주연 연기자, 주연 배우라고 하고, 조연 연기자는 등장 장면이나 대사가 여기 주연보다는 단역보다는 많지만 주연보다는 비중이 적은 연기를 해. 조연 연기자는 대체로 개성이 있는 역할을 하지. 또 단역 연기자는 비중이 크지 않은 사소한 역을 맡은 연기자를 말해. 많은 사람이 나오는 장면에서 단순한 연기를 해. 그래서 단순 연기자, 또 주연보다 단역 연기자보다 가운데 있는 걸 조연 연기자라고 해. 또 여러분들 드라마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TV에서 뭐 봐? 주로 TV 뭐 봐요? 보는 거 있어요? 보는 거 없어? TV 안 봐? 야, 대단해. TV 안 보면 여러분들 그때 뭐야? 유튜브 봐.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봐. TV 안 보고. 아, 요즘 TV 별로 재미없어? 유튜브 볼 때 그럼 주로 뭐를 봐요? 유튜브 어떤 유튜브를 봐? 어떤 종류? 양띠요. 양띠? 네. 양띠 유튜브? 네. 여기는? 이거 영화 이름이에요. 채널 이름이. MIKAN. MIKIN. 이걸 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 MIKAN. MAKIN. 여기에서 보면은 그럼 뭐예요? 거기서 마킨에서? 마블레이스 같은. 아, 마블레이스는 뭐야? 게임이야? 아니면은 노래야? 아니면 게임 같은 거야? 게임 같은 거야. 지유리는? 아, 저 보는 거 한 개 더 있어요. 루킹웨이요. 루킹웨이 그건 어떤 거야? 어떤 종류야? 슬라임 하는 거. 그래. 자. 아, 그렇구나. 요즘 여러분들 TV 별로 잘 안 보는구나. 텔레비전. 좋아.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양한 경험과 상상력? 이건 너무 어렵잖아. 하우나, 어렵지 않아. 용기를 내. 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연기자는 표정이 중요하니까 거울을 보며 연습해봐.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중요해. 책을 소리내서 읽어봐. 표정이란 마음속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뜻한단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연기자가 되기 위한 연습을 시작했어. 기쁠 때는 커다란 동작을, 놀라는 표정 연습. 연기자가 되려면 책도 읽어야 된다고 했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오늘의 동화는 어떤 동화? 누가 읽어줄까? 하면 선생님, 제가 읽을게요. 먼저 손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자, 연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신경 쓴대. 캐릭터의 설정이 어떤지 잘 알아보고, 함께 연기하는 상대와 호흡을 맞추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지 잘 이해해야 하고, 연기할 때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몰입해서 연기하고, 출연하는 작품의 주제를 잘 이해하고 연기해야 한대. 와, 그렇구나. 온 가족이 다 모였네. 오늘은 월요일.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텔레비전을 보기로 했어. 내가 출연했거든. 할머니, 빨리 나와보세요. 제가 진짜 연기자가 되었어요.
우리 하은이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나의 연기를 보고 무척이나 뿌듯해하셨어. 가족들도 나를 보며 즐거워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꿈과 웃음을 주는 연기자가 될 거야. 기대해. 자, 연기자. 연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고 평상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또 대학에 진학해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울 수도 있대. 또 대학에서 연기의 이론부터 공부하면 아무래도 실제 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연기 관련 학과로는 연극영화과, 연기예술학과 등이 있고 직접 연극이나 영화의 오디션에 응시할 수도 있대. 아까 연기자의 다양한 분야, 여러분도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그죠? 연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대본도 필요하고 비디오 카메라도 필요하고 거울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아역배우, 조그만 친구들 나온 거 혹시 TV 같은 데서 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을 때 그러한 친구들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있잖아. 연기자에게 꼭 필요한 능력, 이게 있으면 좋대. 표현력이 좋아야 한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도 필요하대.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래. 융통성 있고 이해심도 많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마음이 필요해. 또 연기자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대. 돈을 잘 못 벌으니까.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끈기가 있어야 된대. 어? 배우라는 직업의 장점은 뭘까? 이런 연기자의 장점. 작품이 없을 때, 연기를 안 할 때는 충분히 쉴 수가 있다는 거. 또 연기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야. 그죠? 드라마에 나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아보는 거야. 또 직업도 거기에서도 가질 수 있고 연기할 때마다 그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대. 자, 이러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지식도 느는 것 같아서 이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뿌듯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오늘은 또 그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